Don't wait for tomorrow. Live for today. 여기저기에서 이렇게 시간을 조금씩 단축하는 것들이 모이면요, 굉장히 큰 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 문제 풀었다. 자, 네, 2막이 시작됐습니다. 2막은요, 이제 현대로 한번 가볼게요. 우리 교재 95쪽이야. 여러분, 벌써 95쪽입니다. 가을밤같이 차게 울었다. 뭔가 생계를 위해서 장사는 해야 되고, 옆에 어린 딸아이는 있고, 얘들아, 이 엄마 마음이 어떻겠니? 떨어진 날이 있습니다. 선생님 강의는 굉장히 압축적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최대한 아껴 드릴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 발전편 강의는 연계 출제될 수 있는 것들만으로 공부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얘는 이거네? 쟤는 저거네? 하고 규정만 읽고 뽑아낸 거잖아. 그치? 선택지로 구성할 수 있는 내용들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하는 걸 스스로 한번 떠올려 보는 거. 이게 진짜 이해겠죠. 열심히 들여다보고 계속 읽고 반복해서 읽고 출제의 요소를 파악하고 출제자의 의도를 생각하고 기출해 보면 좋은 위치가 바뀌었는지 좋은 방법이 바뀌었는지 이런 것들을 갖다 같이 물어본다고요. 우리 친구들 최소 드립상이라고 하는 개념이 생소한 친구들도 분명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잠깐만 넣어두자. 왜 넣어두자면요?